환장의 섬에서 환장할 일을 겪은 7명의 악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환각 상태에서 밑바닥까지 떨어진 추태를 보였고, 이 모습은 메추리가 설치한 CCTV에 고스란히 담기게 되었죠. 물론 메추리가 이를 바로 공개하면 너무 시시하겠죠. 전작 펜트하우스처럼 우편물로 사진을 보낸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오픈하며 악인들의 숨통을 조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7회 예고편의 명주여고 일진 3인방이었던 송지아가 깜짝 등장합니다. 금나이가 송지아를 옆에 두고 한모네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금나이는 더 이상 한모네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어서 송지아가 기타를 메고 노래를 부르는 듯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앞줄에 심사위원석이 보이는 걸로 보아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지아가 부르는 올해는 뒤에게 바로 다미를 향한 노래죠. 개 이름도 미미미미로 시작하는 걸 보니 정말 다미를 위한 노래인 듯합니다. 아마도 방다미를 손절한 금나희가 송지아의 노래 실력을 알아보고 그녀를 스타로 키우려는 듯한데요. 어떻게 이런 전개가 나온 걸까요? 제주도에서의 사건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며 잠적한 한모네를 향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침묵하는 한모네에게 불통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까지 달리며 사망설까지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모네의 SNS를 담당하고 있는 송지아는 금나희에게 이런 방법을 써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송지아는 한모네가 출산한 사실을 알고 방다미의 양모인 박난영에게 양심선언을 하는 등 한모네 몰래 그녀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평소에도 한모네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송지아는 금나희에게 한모네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라이브 온라인 팬미팅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통의 여왕으로 이미지가 나빠진 한모네에겐 좋은 기회인 것이죠. 물론 이 팬미팅은 티키타카 어플을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팬미팅에서 한모네가 임신한 증거, 제주도에서 벌어진 사건 등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되며 한모네는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이 기획은 티키타카 대표인 메추리가 준비했고 메추리는 송지아를 통해 온라인 팬미팅만 시행할 수 있도록 오더를 준 것 같습니다. 이미 메추리는 부인인 박난영을 통해 송지아가 다미에게 도움을 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메추리는 송지아에게 이런 오더를 내리면서 또 그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가수 오디션 참가 기회까지 제공한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송지아 역시 초반엔 방다미를 괴롭히던 일진 무리 중 한 명이었죠. 다미의 양부인 메추리가 송지아에게 이렇게 호의만을 베풀지는 의문스럽네요. 아마도 지아, 유진, 소연, 이유진, 3인방 역시 결국엔 어느 정도의 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